부동산 하락장이 본격화하면서 전세시장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단순 매매가격만 하락한 것이 아닌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가격도 함께 하락하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랫동안 불패지로 불린 강남지역조차 직전 전세계약 시점보다 현재 전세시세가 낮아지면서 역전세 부메랑을 맞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집주인들은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이 대출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죠.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면서도 집주인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걸까요? 다만 대출이자가 높으니 집주인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2022년 11월 9일 12억 3,750만원에 전세 계약을 새로이 체결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 2022년 11월 8일 동일 면적 다른 타입이 15억 2,250만원에 거래된 지 하루 만에 13억원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8일 최고가 22억원과 비교하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10억원 가까이 빠졌죠. 전세 가격이 반년 만에 22억에서 13억원이 되었습니다. 인근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022년 10월 18일 17억 8,500만원에 새롭게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올해 최고가 23억원보다 5억원 이상 낮은 가격이죠. 현재는 14억원짜리 매물이 대거 나와 있습니다. 반포리체 20억원 12억원과 반포섬이 19억원 11억원 역시 올해 최고가 대비 호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10억원 가까이 떨어진 거죠. 강남구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일 13억 4천만원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죠. 올해 최고가 18억원에 비해 4억 6천만원 저렴해졌습니다. 현재 호가는 대부분 13억원대입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2022년 11월 6일 8억 6천만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곳같은 면적 동일 층수거 2억원 내린 6억 4천만원에 다른 세입자를 맞이했죠.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 역시 전세 시세가 반토막 났습니다. 잠실동 대단지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모두 전용 84제곱미터도 호가 기준 10억원대가 모두 일괄 붕괴됐습니다. 1년 사이 5억원 가량 급락한 셈이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금을 5억원 낮춰야 하고 현재의 세입자를 붙잡으려면 5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20억짜리 집을 가진 집주인은 보통 10억 이상의 전세 세입자를 끼고 갭투자로 10억을 자기 돈이나 일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전세가 5억으로 반토막 나면 본인 돈 5억을 더 집어넣거나 은행 대출을 5억원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판국에 은행에서 과연 5억이나 대출을 더 해줄지와 집주인이 현금을 5억이나 들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문제점인 것이죠. 현재 대부분의 매물이 협의를 통해 보증금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추후 보증금을 일부 빼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쉽게 전세금을 목표 잡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달 첫째 주 기준 전주 대비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좀처럼 전세 수요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발생한 불균형이 전세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세 현상이 지속되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집주인들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현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현금을 마련하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발의 오줌누기 아닐까요? 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갭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나중에 전세금 가격이 떨어질 때 묵히 받은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도 안 되면서 집값이 무작정 오르기만을 바라고 비싼 집을 전세와 대출을 이용해 사버리고 나중에 오르겠지? 라는 안일한 대처로 있다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면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져서 결국 집주인은 파산하거나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싼 가격의 경매에 집이 낙찰되면 결국 은행만 제대로 돈을 회수해갈 뿐 세입자나 집주인은 본인이 투자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정부도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이 아닌 생활비, 교육비, 전월세 보증 등반환 등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마련하는 생활안전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죠. 이에 집주인들은 규제 지역 내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이유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현행 최대 2억 원으로 책정된 한도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 DTI에 맞춰 관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임시방편인 이 정책은 집주인들의 당장의 숨통은 터줄 수 있겠지만 집주인들에게 대출이자라는 새로운 짐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라는 제도를 손을 보던지 갭투자를 확실히 근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면 전세 가격들이 더 떨어질 텐데 지금과 같이 비싼 전세를 살고 있는 전세입자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초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대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런 높은 전세 가격이 정상은 아니죠. 일부 아파트들은 매매가라고 해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데 전세가 저렇게 높은 가격이라니 지금의 시장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과거 5년 동안 미친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그 높은 아파트 가격을 받쳐주기 위해 전세 가격 역시 미친 수준으로 올라갔던 것이고 이제 매매 가격이 제자리를 찾을 준비를 하니 전세 가격이 먼저 제자리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아파트 값은 2022년 그리고 2023년 초까지는 절대로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지겠죠. 부자들을 위한 대출이라고 불리는 이번 아파트 전세 세입자용 대출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지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야 하니 당연히 공감이 되겠지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받는 또 다른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를 때에는 정부 빼고는 안정화하겠다는 의지와 하려는 노력이 없어 보이더니 집값이 떨어지니까 안정화를 하자고 다 같이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상되려면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오를 때 한 푼이라도 더 받았던 집주인들, 도대체 그 돈 어디다 쓰셨나요? 경착륙이든 급추락이든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신경을 쓰지 않아야지만 앞으로 제대로 나라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힘들다고 저렇게 해주면 사람들은 나라에서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일 것 같습니다. 전세금 못 돌려주면 경매 넘기는 생태계를 지금 정부가 깨버리려고 하는 곳에서 일단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회수하고 그런 안전장치를 잘 보장해 놓으면 나라에서 이런 집주인들에게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일로 계속되는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세금을 투입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정부에 기대고 나라의 세금을 축내게 되니까요. 부동산 투자요? 갭투자요?
저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봅니다. 도박을 할 때 잃은 돈을 나라에서 일부 갚아주거나 대출해 주나요?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는 나라 세금을 다시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좀 더 고민해 봐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세입자는 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집주인에게는 이익이 생기면 축하를, 손해가 나면 안타까운 마음만을 전해주면 좋은데 물질적으로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좋지 않습니다. 세금이 투입이 안 된다면 괜찮지만 나라에 세금을 투입한다면 절대 전 국민이 공감하지 못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